오늘은 2분 느바 소식 고고! 동성애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던 앤서니 에드워즈가 결국 사무국으로부터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왼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요. 회복하는 데는 4에서 6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트레이닝 캠프와 프리시즌 경기는 뛸 수 없지만 다음 시즌 초에는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랜트 윌리엄스의 연장 계약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미팅을 하진 않았지만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또한 보스턴 구단은 원래 드와이트 하워드와 라마커스 알드리지 영입에 약간의 관심은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보스턴은 포워드 브루노 카보클로를 방출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마이클 조던을 만났을 때를 회상했는데요. 그는 조던에게 처음 악수를 건넸을 때 두 손에 땀이 엄청나게 났다고 하며 이후 테이블에 있는 와인잔을 엎어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황제 앞에서 많이 긴장했었나 보네요. 르브론 제임스가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자랑했는데요. 머리선이 보이지 않게 완전히 밀어버렸네요. 캐나다 정부가 그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카이리 어빙이 토론토 경기장에서 뛸 수 있게 되는군요. 그리고 어빙은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보스턴에게 패한 경험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함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2년 뉴욕에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제러미 린. 그의 다큐멘터리 린세니티가 HBO에서 방영될 것이라고 하네요. 한 NBA 관계자에 따르면 마이애미는 카일 라우리 대신 게이브 빈센트를 주전 포인트 가드로 기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신인 드래프트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빅터 웬반야마가 자신이 1픽으로 선택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부상 이력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는 심각한 부상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네요. 프랭크 잭슨이 피닉스와 비보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빅맨 코디 젤러가 트레이닝 캠프 계약으로 유타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느바 소식 끝!